아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11시에 방송 키는 의미가 있냐 시버놈아. 아, 왜 그래요? 뭐하다 오셨습니까? 예? 뭘 뭐하다요? 고쿄간놈 늑대의 엄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노래 5분 더 틀었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실 그게 맞나요, 이게? 이게 맞아요? 25년은 반갑습니다. 늦었잖아. 뭘 늦어요, 늦기는. 6시 이후로 한 날도 되게 많은데 뭐. 안 그래, 그래요? 안녕하자. 내일 보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애초에 오프닝이 15분인 것도 에바입니다, 형님. 그랬어요. 11시 1분에 방송 켰으니까 지각이다. 1시간 더 해라.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티솔7님. 고맙습니다. 자, 아프리카 아이디. 반갑습니다. 안녕, 태훈아. 예, 반갑습니다. 채훈이도 어서 오고. 뭐요? 이악 물고 연장방송 안 읽네? 연장방송을 왜 해요? 무슨 연장방송이요? 뭐 망치 들고 벤치 들고 이렇게 연장 들고 방송할까요? 몽키 스피너 들고? 그럼 연장방송인가요? 예? 오늘도 남이 해주는 미션 흥민이 골당 예? 500 토트넘 왜요? 승리 1000개 고고. 뭐요? 형 안녕, 얼굴 가까이 대봐. 안경에 잠을 쇠좀 채우자. 뭐요? 물음표. 하봉이도 어서 와. 안녕. 하루가 너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 우리 노코너 노색님 감사합니다. 예, 뒤질래 신겨나? 어제 방종하고 바로 잤거든요. 근데 이게 뭐노? 저녁 됐어요. 잠, 방송. 내가 제일 싫어하는 하루 패턴. 잠, 방송. 몰라요, 존나 많이 잤어요. 직장인들도 일, 잠, 일, 잠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네?
하고 산다. 뽀또! 고맙습니다. 네. 극심한 고통을 주고 싶다고요? 저한테요? 저한테 무슨 고통을 줘요? 극심한 고통을 주고 싶다. 어감이 존나 웃기네. 극심한 고통, 잔인한 고통. 아 너무 웃겨. 예. 형님 저담주 주말에 할리 타고 영종도 투어 가요. 마주치면 꼭 인사드릴게요. 인사하지 마세요. 왜요? 영종도 안 가는데요. 범죄도시요. 예약 취소했는데요. 여러분들 보기에 갑자기 무서우셔서 예약 취소했어요. 구라예요. 같이 봐요. 구라요, 구라. 같이 봐요. 코통수. 코통수 야무지게 먹일게요. 네. 코트 없는 코트 정모. 당일날 바로 취소해줄게. 롯데 캐슬 찾아갈 뻔했다. 예약들 많이 하셨어요? 스보가 왜 천벌말이 없다. 천벌이래. 자리에서 한 시간 동안 카이로프랙틱 마려운데. 아, 나 너무 웃겨. 아, 이렇게 웃겨요. 짜증나게. 여러분들. 12명 예약했어요. 12명이나 예약했어? 예. 그래도 갈비는 안 사드립니다. 그래도 갈비는 없어요. 예. 진지하게 민원 신고 안 들어오는 선에서 연맥여 줄 테니까 제발 영원하지 마줘. 18일 오전 9시 반 맞지? 어 맞아요. 예매하세요. 자라 실제로 볼 게이들 부럽다. 후기 당일날 취소해 줄게. 당일날을 바로 안 가줄게. 한 시간 전에 예약 취소해줄게. 한 시간 전에 아파줄게. 한 시간 전에 바이크 타고 다른 데 가줄게. 응. 잊지 못할 추억을 새겨드리겠습니다. 형님 각오하십시오. 아 웃겨. 오늘은 제가 방송하고 바이크 타고 갈 거야. 진지하게 연차 쓰고 보러 갈까 고민 중이다. 당일 취소되면 진짜 롯데캣을 찾아간다. 오든가.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또 권봉으로 후드러 맞으려고 올려면 오세요. 롯데캣을 저기 경비 아저씨들이 몇 명인데 경비 아저씨들한테 곤봉으로 맞고 싶으면은 한번 뚫어보세요. 결계. 예. 결계 뚫어보세요. 나 경비 아저씨들이랑 친하다. 그래요? 경비는 몇이냐고요? 레벨 한 89 정도 될걸요. 바로 옆자리 바로 뒷자리 둘 다 먹었다 해.
어디 무슨 화이트데이 학교야? 집 불른 꿀팁 부동산 아줌마랑 같이 들어가면 돼. 저 잡으면 템 뭐 떨구냐고요? 어제부터 발 안 씻고 있다. 해에 불 꺼지면 신발 벗어줄게. 노쇼하면 로켓 지하주차장에 캔만 한 트럭 불어버릴 거야. 다음 주 수요일이죠? 갈게요. 버스킹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번 달 말에는 할 거예요. 예, 목 좀 관리하고. 아, 몸이 진짜 안 좋다 오늘. 웬만해서는 몸이 안 좋다고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진짜 몸이 안 좋네요. 제가 이제 몸 아프다고 말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뭘 또 시작입니까? 항상 아파 보여요 제가? 틈만 나면 아프다고 징징징 하잖아. 근데 언제 아프다 그랬어? 왜 자꾸 기억 생성하세요? 저 아프다고 한 적 없어요 여지껏. 버스킹 빨리 해줘. 통계란 냄새 점점 심해지고 있어. 빨리 던져야 해. 카페요? 나대서 그렇죠. 동이의 건강해 보이는 게 비정상 아니냐? 네? 엉덩이 쪼개버린다뇨. 엉덩이는 이미 쪼개져 있는데. 내 루나 돌려내. 5천만 원이 5만 원 됐어. 그래요? 어쩌라고요? 팬가입도 안 하셨는데 제가 님을 위로해야 되나요? 전 별로 당신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안 나랬는데. 루나에다 처박을 돈 저한테 100원 한 장이라도 써봤어요? 닥치세요. 예. 혼자 위로하세요. 예. 루나가 코인이에요. 어제 게임 클리어 다 못했어요. 보니까 코인들 많이 접으시더만요. 올해 코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악재인가봐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이 고맙습니다. 12만원짜리가 이틀만에 파론됐다고 씨발. 안돼. 어쩌라는 거예요 김인직님. 아, 카페에서 안 나댔는데 탈퇴당하셨다고요? 어쩌라고요? 진짜 어쩌라고요? 예. 버스킹 하실 때 앞에서 옷 벗고 춤춰도 되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 아, 솔직히 팬가입이라도 돼 있었으면 제가 위로를 해드렸겠죠. 근데 팬가입도 안 해놓고 뭐. 오늘 여캠이나 코순이 술 먹방 조져줘 콜. 술 먹을 컨디션이 절대 안 돼. 절대로 술 먹을 컨디션이 아니야.
보냈는데 형이 직접 강탈시킨 거라고 하던데 진짜 구검 좀 유.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형 나 오늘 생일이야 축하해줘. 그냥 다른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든가 하시면 되지 않아요? 생일이세요 하마님? 아 생일 축하해요. 석방풍을 쏴라 개야. 지른데 씨발아. 생일? 어쩌라고? 나음 당한 날이래. 한번 살맞냐? 너 오늘 컨디션이 왜 그러냐? 저요? 저 몸이 좀 안 좋네요. 솔직히 오늘 안 좋은데 뭐 좀 그런 거랑 필요 없이 형 근데 방송 잘하면 되죠. 많이 남았더라? 형 월클랑이었어? 실망이야. 저 하나 보려고 뭐 영화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뭐 몇이나 있겠어요? 일종 운전 면허로 탈 수 있는 바이크 추천점이요. 운동기 125cc. 여자랑 합방한 거 너무 질투났지만 나중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거야 히히. 띵털이. 나중에. 맞긴 한데 댓글도 안 남겼는데 갑자기 그래서요 돼지형. 띵털이가 누구였더라? 그때 그 사진 보낸 사람. 난 사진 보냈었어? 예, 뒷모습 사진 보내고 뭐 어리다고. 아, 존나 그 어리고. 어리다지 내가 거부했던 사람? 존나 헷갈리던데? 띵털이랑 누구랑? 월미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랑? 자리 예매해서 가면 사진 찍어주는 거지? 아 마일이랑 마일이랑 띵털이랑 둘이 존나 헷갈리네. 모르죠. 아이고 카페맨 뭔 일이고? 아 카페맨 고맙다 500개. 야 500개 들어간다. 바이크 한번 타야지. 어제 안전 쉬었어요. 어제 안전 쉬고 오늘은 방종하고 조금 자고 이따가 나가려고요. 할 것도 없고. 네. 오늘 컨디션만큼 심하게 빠진 수 보여주세요. 쓰어 너 이렇게 돼지 같냐? 쓰 연세대 박성민인데 병원 언제 놀러 올 거냐 세훈아. 미안해 성민아. 나 오늘 몸이 이상해. 나 오늘 방구만 나오고 막 트름하고 방구하고 나 왜 이래. 아니 나 오늘 몸이 이상해요. 아니 괜찮아 돈 박살났냐? 야 좀 숨 좀 쉬게 해줘라 지금 식사하겠다. 예 몸이 좀 안 좋아요 오늘. 아 죄송해요. 어우 시원하다 근데. 조현명이 물 올랐냐? 미친 새끼가 좆지 일하라고 있네. 이제 그 의자에 곰팡이 핀다 좆돼지려나. 된장통 잘 나네래. 아, 무슨 뭐. 아 존나 웃기네. 강탈 이유 좀 알려달라고. 강탈 이유 알려달라니까. 너 진짜 청라 영화관에서 보자 진짜. 뒤졌다 돼지형. 아 뭔데 아이디 쟤 존나 찡찡거리네. 씨빨라미. 내가 강퇴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씨빨라마 라고 할 뻔? 이렇게 하는 거야? 존나 편하네. 이 씹새끼들아 라고 할 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돼?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같이 조리놀림 하자 형.
아이디를 알려줘야 니를 부검하든지 말든지 하지. 일단 넌 여기서부터 탈락이야. 꺼져. 라고 할 뻔이 아니라 진짜야. 꺼져. 기웃 기웃나 대한식 돼지 새끼야. 기웃 기웃나고 할 뻔. 아이디 저거야? 어 있어봐. 근데 봐줄게. 없는 거 같은데? 안 나오잖아. 가입 불가 관리 검색하는 거 없는데요? 없는데? 가입 불가 관리? 안 떠. 니 안 떠요. 예. 뭐가 떠야지 뭘 저기 해주지. 조치를 취해주지. 진짜 안 떠요. 보세요. 아이디 검색했는데 안 뜨잖아요. 안 떠요. 아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뭐 강퇴하겠어요? 박대기씨? 본인이 이유를 모른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신경정신과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심각한 사이코패스이실 거예요 본인은. 네.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강퇴를 해?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랜덤 강퇴잖아요. 뭘 랜덤이에요. 전 랜덤으로 강퇴한 적이 없어요. 박대기병 꺼져라. 방송 방해하지 말고. 이런 비행신 새기야 라고 할 뻔. 코트랑 한신이 씨발 어린 놈의 새끼가 형 한 번 얼굴 두 번 봤다고 이 새끼 아까부터 자꾸 반말 짓거리하네. 뒤지고 싶냐 한신아? 라고 할 뻔? 어린 놈의 새끼가 얘들이 왜 까부는지 모르겠어. 아니 실제로 봤을 때 존나 깍듯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방송에 몇 번 나오고 나니까 나중에 채팅으로 막 까불더라니까. 뭐 욕하고 그게 존나 쿨한 거라고 생각하나봐. 건방진 놈의 새끼. 아이 그래도 저 새끼 20대도 아니고 이제 19살 처먹은 새끼인데 내가 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 들어야 돼? 그찮아 안신아.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네이버 아니드랑 헷갈렸어요. 퇴근버스 이걸로 부검 좀 해주세요 유. 박대기씨 포기하시면 안될까요? 카페를 굳이 해야됩니까? 방출되셨으면은 그것도 제가 활동 정지를 매긴 것도 아니라 강제 탈퇴했으면은 아 안 하시면 되죠. 정말 집요하시네. 퇴근버스라고? 퇴근버스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잖아요. 예. 퇴근버스 나 처음 보는데? 지 아이디도 모르고 지 닉네임도 모르고 어? 그리고 지가 뭔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알츠하이머야 뭐여. 그니까 알츠하이머야 뭐여. 아 떴어? 떴어? 박대기 시인 세계야 죽다 치고 그냥 방송 봐라. 나도 6천짜리 방문수 탈퇴당한 적 있다. 말들 함부로 하니까 강퇴당하는 거 아니요. 사람 만드네 밖에 키우 키우. 뭐라고 검색해야 돼? 가입 불가에서. 그만 징징거리고 사면 품자. 알페야 검색은 모르겠고요. 작성글에다가 퇴근버스 지금 나와요. 작성글에다가 이 사람이 5월 10일 날 형한테 보내줬어요.
일마 글 쓴 거를 내가 삭제했나 보다. 삭제글, 삭제 댓글 중에 있을라나? 삭제 댓글은 못 봐요. 와, 전마 한 명 응대하려고 방송 시간 다 잡아먹네. 쌍놈의 새끼 저거. 너 네가 잘못한 거 나오기만 해봐. 끝까지 봐. 박대기는 그냥 좋은 거 보내주자. 그게 맞는 거 같아. 아니 글을 안 썼고 저 댓글 하나로 강탈당했다니까요. 존나 맵네 진짜? 존나 맵네 진짜. 보고 왔는데 존나 맵네. 보고 왔는데 존나. 아 그거다. 아프리카 공지에다가 전에 아 그러니까 들어봐. 아 기억났어. 너 내가 어떻게 보낸지 알겠어. 그 나 3일 쉬었던 날 그거 가지고 이제 뭐야 공지에다 댓글 진짜 빡세게 단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지은 이은 맵네. 이거 하나로 강탈당함. 이거로 강탈당했다니까요. 맞아 맞아. 너 그거로 강탈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거야. 그러니까 넌 단지 그 문구 하나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제 너가 이제 그 감수성 너가 이제 감수성을 조금 곁들여서 보면은 내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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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썼어. 근데 아프리카 공지 댓글 좀 보소. 이거는 필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돌아오는 날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라 하면서 이제 휴방 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거기다가 댓글이 너무 맵네 이러면서 약간 빈정거림? 그 비아냥 이런 걸 내가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를 강퇴시킨 거야. 아니 그 글에 댓글 단 새끼도 내가 다 보냈을걸?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빴으니 넌 강탈이야. 그래서 강퇴 사과해라 돼지야. 그래서 강퇴를 시켰나봐. 틀어줘요 진짜. 이건 난 그냥 공지 댓글 반응만 보고 댓글 남긴 거예요. 그래도 야 그거 내가 봤을 때 좀 랜덤.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잉. 그러니까 뭐 되게 안 좋은 소식이야. 안 좋은 소식인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소식 잘못한 게 아닌데 억까를 존나 당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모자랐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댓글에다가 몇 분째 이러냐고 방송 방해가 더 괘씸해. 그런 저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아니 뭐 빨아달라는 거 아니야. 뭐 내 뭐 쉴드 쳐라 이런 게 절대 아니고 한 뒤집혔다. 수이 절대 아니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 형 냉리 요즘도 해?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네가 월경 터진 날 감수성 건드린 죄다 박대기 대야. 이거 빨아달라는 거 아니야 절대로. 뭘 빨아줘. 뭐 빨아준 적 언제 있다고. 아 됐어요 됐어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네가 카페 못하는 거보다 우리의 배아낀 20분이 더 소중하다 대기 게이 게이야. 강탈 기준이 너무 눈치 없으면 나는 강탈을 매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 불거가 아니야. 카피하는 개야. 이놈 댓글 달면 그냥 강탈당하는 거다. 조심해라 팁이다. 보니까 막다쳤구만. 방송 방해한 거 죄송해요. 억울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아이디로 볼게요. 전 가입 6년 넘은 아이디라서 유유. 그래 네가 2016년 2017년인가 그랬었던 거 같은데 뭐 어쩌노. 아니 그건 알잖아 솔직히. 공지 댓글이 말도 안 되게 심각했던 거. 나는 그 공지 댓글 보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얘기하겠지라고 좀 생각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쉴 때도 기분 나쁘게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 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고 나 너무 싫었어.
근데 그게 심각하다고 말한 게 강태냐고? 그렇게 심각하다고 한 게 아니라 댓글 존나 맵네 크크크. 이 크크크가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지 내 입장에서는. 크크크가 아니라 이게 민주주의 맛이다 개야. 방송을 좀 대국적으로 하라 근데 방송 내가 좀 대국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알았어 풀어줄게. 풀어줘 풀어줘. 둘 다 이해되긴 한다. 미운 신우이었네. 아 그렇지 미운 신우이. 야 아주 표현 좋다. 오늘 유튜브 영상 언제 올라와요? 아무튼 그 공지에다 너무 댓글들이 선동하고 막 날조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속이려고 일부러 약속도 안 잡았는데 약속도 막 파기시키고.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왜 그 속이려면 끝까지 속였겠지. 엄마랑 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니면 알리바이 만들러라도 어떻게든지 피곤한 상태로 갔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피곤해서 엄마 전화했는데 엄마 목소리 듣고 나서 아 그냥 쉬어라 집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풀어줄게. 풀어줄게 풀어줄게. 나야 그냥 풀어주지 마라. 너 그때 족 같았잖아. 키우키우 쿠쿠루 빙봉. 기분이 족 같은 거 떴던 건 맞는데 너네들 말 들으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제가입 들어와. 아이고 고맙다 박대기. 앞으로는 그런 분란 만드는 글에 댓글 웬만하면 달지 마. 알겠지? 그냥 그런 글에는 쭉 무관심으로 있으면 돼. 알겠지? 저거 풀어주고 저 제가 누르면 바로 그냥 출첵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내가 해놓을게. 자 이제 다음 타자 한신이 너 일로와. 싸가지 없는 놈 새끼야. 너 누가 봐도 이 방에서 가장 네가 어려. 어? 19살 먹은 이 존맹구 새끼가 너 어? 형한테 반말하고 시청자들한테 얘들아 얘들아 그러고 너 뒤지고 잡냐? 좆비린내 나는 급식 새끼가 아직 고등학교 졸업 못한 새끼가 어? 그래 혼나야 돼. 아니 어디 지금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어. 내가 어저께도 그냥 다 줬다니. 그러니까 현신아 내 생각은 그래. 너가 형을 보러 왔잖아. 형이랑 얼굴 보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핫도그도 처먹고 그랬잖아. 내가 사줬다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정도까지 하고 형이랑 같이 웃으면서 실제 얼굴도 보고 그랬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형동생 사이인 거야. 팬이라기보다도. 근데 어디 싸가지 없이 형한테 어디 형한테 싸가지 없는 자식이 뭐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방송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네가 그걸 형을 광대 취급한다는 거야 뭐야? 맞지? 형 입장에서 기분 안 좋지 마. 이렇게 싸가지 없이 울어. 그러려면 얼굴이 비추지 말든가. 시청자 한 명씩 공개하는 컨텐츠 재미내 정기적으로 하자. 아이 껐어 임마. 와 죽겠다 어머니. 대가리려나 한 번 더 까불면 핫도그 펀치다. 근데 마이크 꺼도
현신 씨 주먹에 힘 푸세요. 캠에 나오는 모션이 누가 봐도 성 콘텐츠 야무지고 고대하이 시터시. 어우 야 내 몸이 진짜 안 좋다. 미치겠다 진짜. 오늘 저 병가 좀 낼게요. 오늘 오빠 다... 나도 혼내줘. 예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오늘은 병가 내고 4시까지 딱 할게요. 2시간 밟아주자 한신계야. 2시간 좀만 일찍 보내주세요. 예 그럼 내가 내일 병원 가는 거 인증해드릴게요. 알겠죠? 병원 가야 되긴 다 가야 될 것 같아. 몸이 진짜 안 좋아. 오늘 하루 종일 처잔 것도 그렇고 일어났는데 완전 무기력한 것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막 계속 방구 끼고 자꾸 트름하고 자빠졌네. 이것도 좀 그렇고 내일 병원 가는 거 인증할 테니까. 나?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여기가 막 부글부글 끓고 미치겠어. 여기가 너무 안 좋아. 근데 내가 몸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 그것도 얘기하기 싫은 이유가 뭔 줄 알아? 살 때문이야. 돼지라 그런 거야 너. 돼지 새끼야. 야 기름진 거 많이 먹음. 그 네 살쪄서 그래. 어제 고등어 가시로 못 가시 해서 그래. 위가 솔직히 좀 안 좋은 거 같아 내가 봐도. 좀 그만 먹어 그니까. 위가 정말 안 좋은 거 같아. 코트야 그거 당뇨 초기 증상이야. 자도 피곤하고 속 안 좋고 너그러대지라서 그런 거야 살쪄서 그런 거야. 봐봐 또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프다고 얘기하기도 싫어. 나도 아는 게 돼지라서 아픈 게 맞다. 나도 저거 안다. 마라탕 안 먹었어. 아휴 또 사이버상으로 청진기 갖다 대는 거 보소. 너 요즘 마라탕 처먹어서 그런 거고 네가 100kg 넘어가면 X돼 이 새끼라서 그런 거야. 너가 초고도 비만 돼지라 그런 거야. 그래 너 당뇨야. 또 청진기 갖다 대고 지금 배돼지에다가. 아유 그래 엉터야. 형 오늘 방송하고 그러니까 오늘자 방송하고 자고 일어나서 병원 갔다가 방송국에 인증하고 주사 좀 맞고 그러고 바이크 탈 듯 그러고 문만장 갈 듯. 만물 돼지 쌀 키우 마리안 통합 인정. 만물 돼지. 아유 우리 두둥타기. 병원 꼭 다녀와 오빠. 이상하지 형. 진짜 이상해. 그지 형 오늘 이상하지. 잠깐 위 속에 문제 있나봐 병원 가봐. 장과 위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뭐라고? 아파서 방송은 힘들고. 아니. 좋아? 일로 와 명준 씨한테 때려줄게.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란 거 조심하고 그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아프다고. 어여여여여.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이러고 있어야 돼? 방송할 때까지? 명수 한 병 먹자. 아 그러면 아픈 날은 코트님 강남에서 피부과 하는 김 원장입니다. 지금 코트님 청진기로 확인해봤는데 내장 지방이 속을 자극해서 그런 거입니다. 안경 벗어봐. 아 그럼 방송도 원래대로 하라고. 굉장히 일리 있다. 진짜 칼 같다. 알았어 6시까지 할게 그러면. 알았어 보내주지 마 그러면. 뒤지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 그렇게 할게. 6시까지 할게. 내 건강 생각해준 사람 단 한 명도 없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아니야 안 빡쳤어 안 빡쳤어. 삐졌으면은 이런 말도 안 했을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하고 뭐 6시까지 하죠. 예, 뭐 2시간 더 한다고 뒤지겠어요. 예, 그냥 정말 죽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저께 그 했던 게임 그거 오늘 엔딩 볼 거예요. 오늘 엔딩 보고 게임 방송 조금 또 다른 게임 또 한 번 또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시청자들한테 기대 자체가 없다고? 뭐 할지는 봐야지. 와, 이상하다. 몸이 또 방구 또 나오네. 와 씨. 아, 계속 이래. 계속 이래, 계속. 아니, 냄새는 안 나. 나 지금 몇 방구야? 오늘 진짜 팔방 껴서 팔방. 몸이 안 좋다니까 진짜로? 구라가 아니야. 방구 계속 나와. 아, 똥 조금 나왔네. 뒤질래? 완전 팔방 미인이네. 팔방, 팔방구네. 어. 체하거나 소화 불량. 소화불량 같아. 소화불량. 그러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뭐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가스 알면서 하나 갖고 와봐. 없습니다. 다 먹었어? 예. 어허. 영상 만두개야 방구 좌표 댓글로 다 찍어줘. 유산균 먹으라고? 유산균 저거 스틱 좀 갖고 와봐. 준승이가 선물해준 거. 어. 지금 타올까요? 나사 정도? 핸즈월드 하는데. 자라가 갔다 와. 유산균 좀 먹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아, 이게 유산균이었어요. 어. 맞네. 옆으로 봐요. 형이 맨날 먹는데 약에도 유산균이 있거든요, 근데. 알아 알아. 좋아. 요거를 좀 먹어 볼까? 가스 알맹수 좀 사온나? 부채표로. 없으면 그냥 위생천 급하게 한 병만 사와. 오케이. 펜가이 고맙습니다. 방송 쉬엄쉬엄 하라고 병신아 이러는데. 몰라, 나는 항상 그 휴방 하면은 죄 짓는 기분 들고 그래. 시청자들한테 가스라이팅 존나 당했나봐. 건강 검진 받아봤어. 진짜 건강 안 좋아 보인다. 얼굴도 붉게 올라오고 트름도 계속하고 운동 좀 하는 거 어떠냐고. 시간 있어야지. 아니 아니야, 근데 휴방 가지고 여러분들 싸울 생각 없고 여러분들 하란 대로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야. 죄 근데 나 이 말은 좀 기분이 나쁘네. 죄 짓는데 일주일에 5일을 쉬냐? 뭐 개소리야. 제가 뭐 가볍게 무시해야지. 저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어떻게 해야 이 새끼가 내 채팅에 반응해줄까. 냅두자 그냥. 일주일 5일 쉰 방송인.
그래 좆대로 생각해라.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 또 예, 휴방할 거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저 아롱이랑 또 여행 한번 갔다 오려고요. 둘이서 방송은 안 할 듯. 방금 횟수 13회 25회 정도다. 걱정할 필요 없다. 애정연아. 아 그래? 근데 내가 방송하기 전부터 오늘 한 40방구 낀 거 같은데? 누워있을 때 계속 방구 끼고 계속 설사하고 그랬었어. 트름하고. 취미가 있어야지. 없으면은 난 너무 우울하고 방송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한 번 더 껴야겠다. 마흔 방구? 소냐? 정말 롯데캐슬 오존층 무사하냐? 마흔 방구 꼈어. 마흔 방구. 소리 끄지 말라고? 아니 방구 끼면 소리 때문에 뭐 좀 듣기 싫다고 뭐라 하잖아. 형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거야. 몸 관리 좀 해라고 하는데 아니야. 건강한 왁구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것 같던데? 내가 너네랑 이 영통을 좀 해보니까 몸뚱아리는 정상인데 왁구가 많이 빠은 애들이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좋은 악구에서 좋은 정신이 나오는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오늘 영통하자고? 뭐 또 개초발리려고 나한테?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아픈 거 아니냐고. 아니 뭐 스트레스는 항상 받지. 스트레스는 항상 동반을 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뭐 알바하면서 스트레스 존나 받잖아.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안 받고 살 수는 없는 거야. 복부 마사지 좀 받으러 오세요. 재미대가리가 없어요. 나중에 영통 할 일 있으면 할게요. 근데 별로 할 일 없을 듯. 죽겠다 진짜. 아프리카 채팅 부검 기능이 나왔다고? 진짜? 닉네임 클릭하고 채팅 모아보기로 등록해 놓으면 그 사람이 신지 다 볼 수 있어요. 어? 다 뜬다. 네 채팅 모아. 근데 완전 처음 거부터는 안 나오는데? 텀이 있나봐. 텀이 있나? 아 원래 이게 트위치 기능이야? 아 그래요? 트위치 있는 기능 갖다가 아프리카에서 카피 한 거예요? 한신 게이 부검해라. 아프리카 진짜 자존심도 없어요? 트위치에서 이런 기능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어딨어요? 플랫폼 간에 어떤 그런 그 아프리카 그 유일무이한 방송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야죠. 어떻게 트위치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까? 정말 잘했어요. 좋은 거는 잘 가져와야 됩니다. 예, 진짜 잘했어요. 그런 자존심 같은 거 지키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밀려나는 거예요. 오히려 잘했어요. 가져와야 돼요. 좋은 건 가져오고 안 좋은 건 버리고. 예, 진짜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프리카가. 좋은 건 가져와야지. 이제 제대로 검거가 가능하다고. 내가 채팅을 지우기를 눌러버리면 안 되나봐.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이 팬가입 많이 하시긴 한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채팅창 보면은 팬가입 해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긴 하네요.
너는 좋은 거 많았냐? 예, 좋은 거 눈 방금 야무지게 모았잖아요. 예. 이 속이 조금 괜찮으신 것 같기도. 야, 확실히 우리 방송 엘리트들이 맞나 봐. 의사세요? 유산균 먹으니까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예. 이제 위생천만 딱 먹으면은 괜찮을 듯? 기본 상식이라고? 아, 플라시보 효과야? 돼지들한테 좋아, 유산균이. 아, 진짜? 또 물만 굽히려고 각장된 시벌. 아니, 좋아졌어, 진짜. 따뜻한 흑설탕을 물 드세요. 위가 나아져요. 최혜라 씨. 타줘요. 흑설탕. 제가 갈까요? 한번 타주세요. 저를 위해서. 네. 타, 줘. 님 여자 시전. 질유산균 사줄 테니까 먹을래? 질유산균? 이름이 이상하다. 질유산균이 뭐야? 이상한데? 아, 진짜 있는 거야? 그래, 사줘. 먹어볼게. 왔나? 네. 이거 위생천이 아니잖아. 대유산균 부채꼴. 부채꼴이 아니라 부채표야. 그리고 가스알면서 동화약품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밖에 없던데. 너는 이거 부채표 이거 부채꼴은 이거 뭐야? 이거 달라니까 이걸 주던데요? 이거 짭이야. 짭이라고요? 유사품이라고. 다시 사오게 한 게. 됐어. 좋은 거 같습니다. 가스 활명수도 아니고 가스 활이야. 이름이 가스 활. 아니야, 근데 그냥 처먹어라. 차피 성분은 같다. 성분이 같다 그래도 확실히 그게 있어.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두통 있거나 그럴 때 무조건 타이레놀 먹어줘야 되는데 타이레놀이랑 유사한 그런 똑같다고 막 이러는데 진짜 랄프한테 개 짜증낼 뻔했어. 타이레놀 사오라 그랬더니 똑같아요 이러더라고. 야, 성분 똑같아요 진짜로. 으아나 저도 같아요. 그래요. 라면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듯이 돼지 새끼 따지는 거 지은 이은 게 맞네. 진라면 신라면 이런 게 있듯이 똑같아요. 부채표가 동화약품입니다. 그 표정 입결. 역시 딸꼬리 조심하세요. 쏘쏘 애정 표정. 중국 초딩 표정. 오늘 약발방 하려고요.
오슈하고 해야죠. 오슈하고 해야지요. 핵 가스활 명수에는 11개 성분, 가스활에는 6개 성분 들어있다 다름. 그렇구만. 어? 막연이가 아이고 천 개를 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다. 오케이, 이따 약발방 야무지게 할게. 천개가 이제 개창렬의 끝임이라 그러는데, 하디슈야, 네가 쐈어? 이래서 천개 한숨 리액션 그지. 복용을 부탁해야 네가 쐈어? 니들은 쏘지도 못하는데 왜 쏜 사람한테, 쏜 사람 민망하게 그렇게 자꾸, 어? 왜 불매운동해? 어? 왜 생계 위협해? 응? 보겸이는 하디슈도 많이 쏘긴 쐈는데 쏜 사람 민망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게 예의들이 없냐? 응? 그래, 쏜 사람들 저기 하지 마. 그 니들과 니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내가 딱 오늘 방송 딱 하고 나서 한 네다섯 시간 하고 나서 별풍선 게이지를 딱 봤어. 근데 아 많이 못 받았어. 그럼 니들이 진짜 미운 거야. 나는 뭔 말인지 알아? 리액션이 창렬이 아니면 모두가 좋잖아. 나 열받게 할래? 어? 아이고 청나 안마병님께서 청계를 나있다 나있다. 콘텐츠 열심히 하라고 청계 준 거잖아. 리액션 보려고 쏜 거 아뇨. 리액션 보려고 쐈으면 애저연한테 안 쏘고 역캠한테 쏘지. 기우 기우. 봤어? 봐줄게. 봐줄게. 고마워. 아, 확실히 속이 좀 많이 편안해졌다. 쌈배한테 피고 오늘 이슈한 다음에 약발방도 하고 그러면 되겠다. 저는 할 때마다 숟갈로 파버리고 싶다. 응? 이거 할 때? 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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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방금 좀 많이 선 넘은 것 같은데? 좀 역겨웠다 방금. 방금 좀 약간 너무 선 넘은 것 같았어. 미안해. 방금 그 표정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극장으로 가서 판다 넌 뒤졌다. 띵터리가 오늘 진짜 내가 좋은가 봐.
전마 오늘 좀 약간 나한테 되게 어필을 많이 하는데? 광기 지린다고? 띵터리? 아 띵터리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자. 정신 차리게 나. 영통하자 띵털개야. 야 랄프야. 네? 그 형 보조 핸드폰 저기 바리 가방에 있거든? 네. 갖고 와봐봐. 띵터리 사진 한번 다시 보자. 나 정신 좀 차려야겠다. 나은이가 카페 정지 풀어달라고? 바리가 봐. 거실에 있잖아. 거실에 갖다 놨잖아. 거실 여기 아니에요? 꺼놓으신 거예요? 아니,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꺼놨어. 하나둘씩 풀어주면 한도 끝도 없이. 그 말도 맞지. 근데 카페 정지는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방송은 블랙은 내가 웬만하면 안 풀려고 하거든. 근데 카페 정지는 좀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애들이 앞으로 안 그럴 거 아니야. 눈치 없이 솔직히 한 애들이 많다 보니. 야, 배터리가 없었구나. 보바 드릴게. 보바 좀 줘봐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영원히? 그러니까 나도 좀 받아들이고 싶거든? 솔직히 여러분들이 막 불만 얘기하고 욕하고 하는 거 나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아 근데 말을 너무 무섭게 하잖아. 말을 난 그냥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혹시 오늘 미스테리는 없나요? 해드릴게요. 미스테리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죠. 천 개 이상 쏘시면 뭐 제가 못 해드릴 게 뭐 있어요? 다 해드릴게요. 예. 미스테리도 해드릴게요. 알겠죠? 몸이 좀 좋아졌어요. 아까 이거 저 위생천도 마시고 가스알명수도 먹고 저 유산균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네. 이 말 구라예요. 속지 마세요. 너는 뭐 속고만 살았니? 난 진짜 한다면 한 사람이야. 한남이야 나. 진짜 한다면 한 사람이야. 아이고 천재가 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스테리 안 할게요. 미스테리 없어요. 나 진짜 안 할게. 미스테리 안 할게요. 예. 죽어도 할 일 없어요. 예. 저기 안 막연 말 들어야지. 안 할게요. 그냥 죽으시면 돼요. 띵터라 그 코트코트로 보내봐봐. 카톡. 내 개인 카톡은 알려주기 좀 그래. 근데 아 프사 올려놨다고? 아 임마였구나. 아 나 이제 기억난다. 그러면은 띵털이라는 애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외모 같다가 또 저기 하는 것 같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띵터리는 이쁜 애야. 띵터리는 이쁘장하게 생긴 애였어. 아니 여자. 어려서 거절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마이리. 이쁜데 왜 저러냐고? 뭘로? 내가 어찌 알아? 문 좀 열까요, 이게? 왜? 예? 왜?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지금 몸도 좀 으슬으슬하니 좀 그래. 예, 알겠습니다. 어. 여잔데 닉네임 띵털로 쓸 수 있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 띵털이라는 게 음모를 얘기하는 거야. 꼬불꼬불한 수세미 털. 어. 내 꼬불꼬불한 털을 의미하는 거지. 천박하다고? 근데 애들이 다 그렇지 뭐. 20대 초중반들이 애들이 다 그렇지 않아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여자애들도 말 되게 좀 그렇게 하는 애들 많지. 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나 남자나. 랄피가 냄새나서 창문 좀 열어달래요. 냄새나 랄피야? 아니요. 방귀 냄새 안 나요. 네. 방금 쓰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띵터리가 그러면 어디 사는데? 너 빨리 대답해라. 너 빨리 대답해. 합방 하면 좋지. 이잉이처럼. 또 나온다. 잠깐만 소리 끌게. 걔 소화가 된다는 얘기야. 계산동산다. 아니 근데 쟤 채팅을 치긴 쳐? 나 왜 쟤 채팅이 안 보이냐? 그거 하세요. 띵터 찾아가지고 모아보기 하세요. 아 그래? 네. 눈들이 좋냐 다들? 노안 있나 내가? 30대야? 아 진짜? 오히려 좋다 야. 계산이 엄청 가까울 텐데. 계산이 엄청 가깝지. 바로 옆이라서. 인천 계산동 산다고? 일단 매니저를 내가 줄게. 띵터라 전화를 잠깐 통화하자. 코트 거기다가 그 보이스톡 걸어봐. 빨리 하자. 저 간보지 말고. 빨리 하자 하려면은. 통화. 솔직히 이 시간에 내가 영통 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이 시간에 그게 있겠어? COAT야. 나음이는 카페 정지 풀어달라고 계속 도배하네. 귀엽다. 저 새끼 좀비야. 저 새끼 채팅 모아보고 올게. 왔어. 타은이 왔어. 타은이 어서 오고. 얘 띵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점으로 돼 있고 푸사도 아니고. 띵털아 빨리 좀 해주면 안 돼? 그 입마가 존나 그 광기야 봐봐. 그래 내가 태도가 좀 그랬나 보다. 나쁨이 감성도 보내버리죠. 이 정도면 졸업시켜줘야 된다고? 너는 다음 시간에 내가 풀어줄게. 오늘 솔직히 오프닝에서 너 정지 풀어주는 것까지 내가 이거 다루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나음아 미안한데 싫어.
싫어 싫어. 아이 씨발 이 새끼 베리나 씨 사진 보냈어. 이 도라이 새끼 이거 차단해야겠다. 띵털아, 아니 쟤 뭐야? 쟤 뭐해? 띵털이? 아, 나 여자애들 이런 거 너 개 짜증나. 아니 뭐 빨리 하려면 빨리 얘기하고 빨리 하면 되지. 존나 느리잖아. 저거 봐. 뭐 뭐야 뭐 밀당을 하는 거야 뭐야 대체? 그니까 아 막 좀 지랄 맞다 얘가. 아야야야 넘어가 아이 개같은 년 짜증나네 진짜. 어 넘어가 이광식으로 바꿔볼라. 어 여자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니까 채팅도 계속 안 치고 있잖아. 코디 형님 범죄도시 2도 좋지만 마녀2 6월 15일날 개봉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녀2는 6월 15일날 아니 좀 솔직히 마녀는 굳이 극장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 뭐 김다미 씨 나와갖고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그래도 좀 액션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을 들여갖고 기존에 나왔던 그런 액션 영화들보다 좀 약간 더 비주얼적으로 볼만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그런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딱 OTT로 뜨면은 그냥 한 번 정도 봐줄 만한 영화지 그렇지 않나요? 난 별로야.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바타 2는 와 아바타 1 본지가 존나 오래되긴 했네. 그때 막 비주얼 충격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바타를 보면은 막 뭐 어? 진짜 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막 되게 사람들 막 유난 떨고 오버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영화였나 싶기도 하고. 18일날 코드님 보려고 연차 썼어요. 어? 리나씨 그래요? 리나씨 그러면 제 옆에 앉으실래요? 그 내 옆에 예약해놓은 사람 있으면 그 리나씨랑 같이 표 바꿔갖고 너는 딴 데 앉아라. 좀 부탁 좀 하자. 닥스1은 안 보는 게 좋아. 개노잼이야. 나중에 토렌트 풀리면 봐. 닥스2? 몰라. 아 리나가 성이 배씨여서 아 그래? 에이 근데 솔직히 내가 봐도 18일날 여자가 올 것 같진 않아. 평일에다가 조조라서. 그지 평일 조조인데 어떻게 오겠어. 영어 이름이 리나예요? 아 진짜요? 영어 이름? 전 영어 이름이 제 영어 이름이 뭐였더라? 아 제 영어 이름 이단 헌트예요. 네, 제 영어 이름도 이단 헌트예요. 헌트로 불려서 헌트. 예. 그냥 이단하라고. 이런 비행신. 이단하래. 아이 고마워 행복한 코트야. 아니 가버려갖고 나중에 방송 안 보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못했지. 나중에 오면은 그것까지 밀린 것까지 다 해주려고. 고마워 행복한 코트야. 아이 또 무궁이가 또 구독권까지 선물해주고. 아 18일날 그 청라 롯데 아니 청라 CGV에서 저희 그 다같이 그 그러니까 조그만 소규모 정모, 소심한 정모, 소정모를 할까 해요. 그러니까 범죄도시 2를
예, 2가 18일 날 나오거든요. 18일 날 다 같이 모여 갖고 저희 청라 롯데 저기 롯데캐슬에 자꾸 청라 CGV로 오시면은 같이 영화 보시면 돼요. 그날 9시 반 그 표를 예매하시면은 그 극장에서 같이 얼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팝콘 던지는 날이라 그러는데 제발 에티켓 지켜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통솔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알아서 매너들 지키고 행복한 코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막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쓰읍 지랄하지 마시고 사이에 맨발 끼워줄게. 예. 그 친구랑 오지 마세요. 그냥 혼자 오세요. 저도 혼자 가는 거니까 알겠죠? 아, 갈비는 절대 안 사드리니까 그냥 뭐 식사하고 오세요, 다들. 예. 친구 없으면 혼자 오라니까? 나도 혼자 간다니까. 5월 18일 청라 CGV 9시 반 예매하시면 돼요. 팝콘 던지면 입으로 받아 먹어 주시나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영화 끝나고 7명씩 조차 주세요. 코트가 치킨 두 마리씩 쏜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도 안 할 거예요. 다른 일반인들도 같이 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영화를 대관해? 그 영화관 대관하는데 돈 존나 많이 들걸요? 최소 내가 봤을 때 최소 100만 원? 에바야, 어떻게 영화관을 대관해요? 근데 그 시간에 오면은 평일날 조조 영화 보면은 보통 거의 사람 막 3, 4명 봐요. 우리 왜 그 정도도 못 써?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봤었는데 그 영화 볼 때 아침에 조조로 갔었는데 영화관에 나랑 그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둘밖에 없었어. 그때 개 좋았는데. 조통님들을 가운데 거기서 뭐 했냐고? 뭘 못해? 어떻게 해? 그 공공장소에서 무슨 자신의 어떤 그 섹스 판타지를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난 공공장소에서 그 지랄을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같은 상영관에 입국 문화 있으면 무면허랑 마방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도 돼? 헤헤. 제 가장 자극적이었던 야스는 아마 피아노 연습실이 아니었을까요? CGV가 네. 영화관 대관하는데 2억 정도라던데? 개소리야. 예고 다닐 때. 뒤치기 좋아하시잖아요. 복염을 부탁해야. 너 오랜만에 진짜 경고 먹고 싶어? 어떻게 모두가 보는 채팅창에다가 뒤치기라는 그런 상스럽고 천박하고 저열한 표현을 쓰니? 너 애가 도라이 아니야? 난 너 미친 거 같아 가끔씩 보면. 너 몇 살이야? 정부쟁맨이잖아 휴게소 잭스. 휴쟁맨. 아니 조금만 자제해 달라는 거지. 미안해. 풍선은 쏴야지 그래도. 의무는 지키면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알겠지? 보면 발작하는 대훈 씨. 응, 의무야. 나도 방송하는 게 의무처럼 여러분들도 풍선 쏘는 게 의무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또 내 깨를. 아니 고마워. 그래. 오빠 로나도 옆자리 있고 싶은데 괜찮아요? 로나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가서 상의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일 날 다 모이면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뭐 거기 로비 같은 데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아마 7관이면은
한층 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 될 거예요. 거기 3층에 그 뭐 커피의 바나다 뭐 이런 카페 있거든요. 거기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은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되고요. 뭐 카라멜 뭐 마키아토 뭐 혹시 뭐 핫초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카 뭐 이런 것들 시키지 말고 하나로 통일할게요. 예, 오시면은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사드릴게요. 거기 3층에 커피의 바나다가 있으니까 거기다 모이시고요. 거기서 모이시고 밥을 제가 왜 사요, 여러분들? 만약에 밥을 사려면 아메리카노를 드시지 말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 다 같이 모이면은 제가 무슨 가이드 마냥 깃발 하나 들고 이렇게 있을 테니까 오세요. 와가지고 일렬로 딱 줄 서시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밥 드시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 그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요? 물어보면은 다수결로 표가 나오겠죠? 밥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자주 가는 그 육천식당이라고 있어요. 육천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한밥집이거든요. 거기 뷔페집이거든요. 한식 뷔페 제육이랑 이런 거 되게 맛있게 잘해요. 예. 뭐 영화 보고 거기 가서 그냥 식사 함께 하시고 그냥 그러고 다들 집에 들어가세요. 알겠죠? 육천식당으로 갈게요. 아, 너무 많이 오시진 마세요. 20명 되면 안 사요. 비싸요. 네? 팝콘 세종. 아, 20명 이상 되면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할 거고 뭐 코스니 분들 걔 만약에 오시면 내 거지로 가서 반찬 거덜내건 노. 제 왼쪽 오른쪽 예매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예, 그러면은 저 그 표 바꿔갖고 코순이 분들은 제 예 코순이 분들은 제 왼쪽 오른쪽에 좀 앉아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죠? 누나인데 확진 받은 코로나예요. 가서 상의하는 거죠? 코로나 확진자예요? 꺼지세요. 예. 색도 골랐네. 이런 비행신. 응, 네 옆자리 노가다 아저씨야. 송도의 장사의신 나온 한바집 있는데 여사장님 무지 미인이시던데. 굳이 송도까진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아메리카노랑 한바집이랑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 오히려 귀엽냐 키우키우키우. 예,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전 진짜 찐이에요. 죄송하지만 귀여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찐으로 한 말이니까 다들 예,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콘텐츠 합시다. 예. 혹시 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더 있으세요? 체중계에 가져가서 50kg 이하만 사.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요. 강퇴해 드릴게요. 한바집에서 슬쩍 콜라랑 미란다 시켜도 가능이냐? 안 돼요. 예. 아, 우리 타은이가 또 100개를 두 개제 나이다. 고맙습니다. 형 영화 안 보고 한바짓만 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